저희는 오히려 약간은 소시오패스나 그런데 아닌지 본인이 권리가 있어요. 자, 왜 화를 내세요? 아, 여기 무서워요. 허인은 지금 제 아내가 허인을 얘기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지금 이렇게 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. 아... 제 아내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나라를 지킵니까?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? 허풍입니다, 허풍. 엔티소셜이라고 얘기하거든요. 정신과적으로는 예. 그것도 참 대한민국 왜 이렇게 됐나 하는 걱정을 사실 예.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건 생각이고, 생각이고, 생각이고. 제이에게님께서 진료도 안 하고 소시오패스라고 추측성으로 이야기하신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? 먼저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선포를 하는 것은 저는 평생 어떠한 경우에도 제 아내 편을 서기로 서약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, 예, 예. 그래도 어깨 너머로 제가 30년 가까이 살아본 입장에서 보면 예, 예, 예. 검진에서 진단서를 발부해 줄 용의가 예, 있습니다. 아, 예. 구별이나 사리 분별이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. 언제 사기꾼이라 그랬습니까? 아, 제가 사기꾼이라고 해도 예. 그 사기꾼들은 95%의 진실을 갖고요. 5%의 거짓을 갖고 상대방을 이용해 먹고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. 예. 그리고 굉장히 어찌 보면 직접 당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예. 매력적일 수 있는 사실은 뭐 네. 저도 소시오패스가 뭔지 자폐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거를 개인의 요구가 아니고요. 지금 예. 의사로서의 입장뿐만 아니라 지금 한 정치인의 부인으로서 하는 거거든요. 네. 소시오패스 경향이 있다. 치료가 안 된다. 안 될 것 같다. 그러면서 반사회적인 뭐 남의 어떤 아픔은 공감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. 이거는 인신공격이에요. 분명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캠프의 혹시 직책이 무엇입니까? 그렇죠. 전 대변인입니다. 아, 저는 뭐 제 자신이 이제 후보니까 후보로서 제가 아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. 제 아내 일이니까 사과할 일이 아니고요. 예,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다. 허위사실 공표는요. 후보가 해당되는 겁니다.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허위사실일 때 공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.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이거는 모든 국민이 해당되는 겁니다. 후보만이 아니라.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다른 후보를 비방했을 때 제가 법에 안 걸려요? 그건 선거법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고. 당연히 학교 문제는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해서. 얘기 끝난 다음 하시라고. 허위사실. 얘기 끝난 다음 하시라고.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라고 그래서 그랬어요. 얘기 끝난 다음 하시라고. 대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얘기 끝난 다음 하시라고. 잠시만요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맞잖아요. 이렇게 사실 유포는 아니, 모든 국민에 해당되는 것이지 자. 후보자만 해당되는 아,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? 아, 협박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예요. 법적 조치 하시라니까요. 아, 그러니까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 왜 말을 못하게 막으세요 지금? 자자자 잠시만요. 법적 조치 하세요. 두 분 모두 책임진다니까. 아, 이게 성질 내세요? 이재명 지사가 직접 고발하세요. 이렇게 성질 내시냐고. 제 말하는 거 좀 들으세요 저. 자 그리고 협... 왜를 왜 대변 전 대변인이십니까? 전 대변이라 그랬잖아요. 아, 이재명 말씀이라고. 지사의 입장입니까? 두 분 마이크를 잠깐 내리겠습니다. 두 분 마이크를 좀 내려주시고요. 이재명 지사가 직접 고소하세요. 예, 자. 이거 말씀드리면 들으잖아요. 이제 반박을 하는 거잖아요. 이재명 지사가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 알아요? 하라고요. 나는 이거를 제 아내가 그런 것인지 나는 뿐이요. 저도 몰라요. 근거가 저도 몰라요. 근거가 뭐예요? 자 지금 생방 중에 이렇게 자 진단하고 하는 거예요? 진단 안 하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.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국민의 그럼 진단하고 안전에 관한 진단하고 얘기하냐고요. 안전에 관한 정보예요. 저희 아닌지 아닌지 부인이 그렇게 아니 권리가 있어요. 자 왜 화를 내세요? 아 여기 무서워요. 허인은 지금 제 아내가 허인을 얘기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 지금 이렇게 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. 제 아내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나라를 지킵니까? 알겠습니다. 예, 원우군 입장은 충분히 알겠고 제 아내의 명의를 이렇게 허위라고 몰고 갈 수 있습니까? 자, 학회의 제명을 왜 이재명 캠프가 얘기합니까? 지금 이렇게까지 흥분하실 일은 사실 아닌 것 같고요. 저, 예. 그래도 와주셨는데 예. 바로 가시는 거는 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저는 가려는 뜻은 아닙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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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. 네네네네네. 저는. 네네네네네. 제 이름 모르지만 제 아내를 이렇게 뭐 허위 선동범으로 몰고 가고 뭐. 알겠습니다. 예, 예. 고발하세요! 구속시키라고!
예. 아이. 잠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발언하겠습니까? 네. 자, 캠프 관계자분께서 잠시 후보님 모시고 예, 잠시만. 예. 어떻게 근데 어디서 저 세관 돼 있어 그럼 세관 한번